え？なんだこれ？実食。謎コーヒー言って全部忘れてました。編集。오늘은 일본에서는 되게 한국에서는 좀 안 먹는 혹은 거의 이제 먹지 않는 그런 특수 부위 고기들을 많이 먹는데요. 저희 이제 그만 먹을게요. 그거를 이제 난이도를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저희가 챌린지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설 부위랑 강마부. 저희가 대기를 한 15분 정도 하다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주말 점심 시간이 지난 시간인데도 거의 꽉 차 있거든요. 이게 정말 소형 모양으로 생겼죠. 가격대는 단품으로 시키면 이게 15,000원, 세트로 시키면 2,100원 정도라서 그냥 뭐 나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제 나왔고요. 다 같은 규탄 우설인데 모양이 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설의 모양입니다. 어때요? 탑처럼 생겼어요? 친구랑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먹어보고 있어. 이런 건 모르죠. 말하는 게 아무도 몰라요. 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어서 또 재밌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소고기 맛. 안 씹는 게 부드러운 부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오독오독 씹어 먹는 느낌. 제가 이제 먹어보고 왔는데 맛은? 4.5점? 저는 원래 소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설은 정말 난이도 1,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특수 부위고 일본에서 오시면 꼭 편하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고기를 난이도 2라고 해서 먹어보러 갈 건데 저희의 조회수 보증 수표 고기쌤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지금 일 끝나고 오셨거든요. 난이도 1이 우설. 아니 뭐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었구만. 자, 오케이. 그러면 난이도 1이었고 난이도 2 말고기 어떻습니까? 아, 말고기는 저도 맛을 까먹었어요. 왜, 왜? 안 먹어서. 비싸서? 아니, 안 먹어서. 아, 그렇게 하는데. 자주 먹진 않죠, 일본 사람. 그쵸, 뭐, 직장에서 물어봤거든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라고 하던데. 갑시다. 갑시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육회거든요? 한국말로 육회, 일본말로도 육회인데, 이게 말고기 육회인 거죠? 뱃살, 키레 안심, 말고기를 활용한 말고기 말튀김. 튀김, 그 다음에 멘치카츠라고 고로케 같은 거거든요. 다진 말고기 튀김이랑 말고기 스시가 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긴 할 것 같아. 큰 이자카야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말고기 육회 항상 있고. 아, 그쵸, 있어. 좋아하는 애들 시켜먹고 하더라고요. 아, 또 야키니쿠 노 모리아와세 산림마에. 요즘 뭐 하시고 계신가요? 그 관광 안내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신주쿠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를 보면은 말 걸어주세요. 말고기 먹어본 적이 몇 번? 에?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 일본인 친구들은 말고기는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거부감 없어요, 저도.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구나. 위는 아니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구나. 그쵸. 오마다시 수베. 아, 예? 말고기를 우려낸 사골국 맞죠, 선배? 지쇼크! 설렁탕인데? 네, 설렁탕인데? 곰국 같아요. 곰탕 같아요. 말탕? 말탕. 자, 이 가끔하끈은 이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것이 굽는 게 아니라 생으로 먹는다는 거. 와. 자, 뭐부터 드실 거예요? 저는 히레부터 먹겠습니다. 아, 맛있는 거부터 먹는 스타일이군요. 이렇게. 맛있다 보이마? 좋아, 좋아. 너 어디서? 그냥 소고기 같은데? 먹어볼게요. 네. 그거 같아. 맛을 모르겠어. 그냥 고기 맛. 그러니까. 그냥 생고기 맛. 그냥 고기 느낌. 근데 저는 약간 제일 궁금했던 게 이 허리 쪽? 이게 좀 약간 말고기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보여 약간. 저도 먹어봐야지. 맛있다. 그냥 맛 표현 못 한다고 써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괜찮아. 아, 근데 약간 쫄깃한 느낌 난다. 토에서는 이런 맛, 약간 좀 쫄깃함이. 약간 더 씹는 맛이 나. 어, 씹는 맛이 나. 이것도 부드러울 것 같은데. 이게 말뱃살. 저는 지금 지속된 촬영에 텐션이 떨어진 상태고, 오기쌤 텐션이 매우 높은. 오, 맛있다. 맛있다. 진짜 이거는 젤리 같은 식감인데. 근데 전혀 모든 게 말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거지.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 이거 뭐라 그랬지? 긴목살. 이거 약간 겁나는데. 이거 겁나는데? 왜? 난다 그래. 아, 돼지 껍데기. 아니야. 제가 맛 표현을 잘 못해요. 약간 안 끊어지는 오징어 같은 느낌.
것처럼. 아, 오징어인데 기름이 엄청 많고 질긴 오징어.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린다. 근데 나머지는 되게 편하게 생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맛없지는 않은데 뭔 맛인지 모르겠는 맛. 말고기 육회. 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건 그냥 진짜 육회야. 그냥 소고기 육회인데 맛있죠, 맛있어. 그냥 한국의 소고기 육회랑 맛이 똑같아요. 달걀 찍어 좋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나와. 지금 이제 그만 먹을게요. 네, 저희 편의점에서 된장맛 우설 과자랑 돼지혀 우설 아닌 본설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런 느낌? 육포인데 달달한 된장 맛이 나는? 근데 맛있어요. 역시 이것도 우설이라고 말 안 하면 절대 모르는 그냥 소고기 육포 맛이고, 레몬 맛이 나는 돼지혀를 편의점에서 판다? 팝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안 돼요. 그냥 소세지.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오동통한 레몬 맛 소세지 이런 탕을 팝니다.